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자, 심지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10시가 되어서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자, 심지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큰 힘찬 구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끄더절, 세 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파면하라! 청년이 정치적 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기만 규탄한다. 네,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신지호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산하기구입니다.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을 내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구인 것입니다. 장관 수준의 높은 직위이지만 신지호 의원은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고 현재 이 기구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신지호 의원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고 식민 지배를 비하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 국민들에게 강한 지탄을 받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람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중요 기구의 그 인사로 앉힌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식민사관에 찌든 낡고 퇴행적인 인물인 신지호를 청년정책의 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비전문성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지호 파면 촉구를 발언 심지어 파면 촉구를 발언으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식민사관을 주창하고 친일 식민사관으로 청년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신지호 파면을 촉구하는 발언을 대학생 역사동아리 연합 소속 한양대 역사동아리 사다리 주혜빈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신지호를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의 주역이었던 이 배웅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는 모자랐나 봅니다. 신지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그것을 역사교과서에 담아야 한다는 운동을 펼쳤던 친일 인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청년정책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은 1945년 8월 15일이었다. 1948년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한 날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식민사관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그런 식민사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친일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주요 인사들을 친일 인사로 임명하는 것을 역사 동아리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도 이 땅에 사는 청년으로서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역사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범의 상징인 우길기 앞에서 우리 해군이 경례하게 만들고 어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사죄와 배상을 확실하게 받고 명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 문제를 제대로가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상황을 빠르게 무마하고 싶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행보와 계속해서 친일 인사를 임명하는 것들로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에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 청년들의 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민 사관을 드러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위 부위원장 신지호를 즉각 파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구호 외치면서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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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으로 이 신지호가 대표를 역임한 이 뉴라이트의 오래된 친일 행위와 함께 왜 신지호 부위원장을 파면해야 하는지 청년 결의안화 전지혜 대표님이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결의안화 대표 전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뉴라이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정책조정위 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신지호가 바로 뉴라이트 출신입니다. 심지어 뉴라이트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몰락해버린 낡은 집단인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신지호의 친일적인 인식과 행동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의를 팔아먹었던 뉴라이트의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한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신우파, 신보수라는 의미의 뉴라이트, 이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지배세력, 그 중에서도 친일세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계정세를 바라볼 때도 피지배세력의 입장과 관점에서 방향을 찾을 때 사회는 한 걸음 더 진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핍박받았던 조선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옳은 입장 아닐까요? 일제강점기를 조선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신지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질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격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운동 과정은 무시한 채 친일파를 치켜세우는 발언도 했습니다. 뉴라이트는 민족을 내던져버리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발전을 의논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오더니 이제는 친일까지 정당화했습니다. 신지호는 저희 피켓에 써있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식민지배는 합법이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뉴라이트가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친일파라고 주장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낡아빠지고 반민족적인 이 이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가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장관급 직책에 앉아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급부상했던 때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뉴라이트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와 정부 요직을 차지했고 이명박 정부가 외쳤던 선진화, 비핵개방 3000 등의 주요 정책들을 이 뉴라이트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도 이들이 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을 달아서 추진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뉴라이트였습니다. 당시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담긴 이 친일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인사 정책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신지호가 뉴라이트 출신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 왜곡을 하면서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류석춘, 이우현이 모두 뉴라이트입니다. 오래되고 낡아빠진 뉴라이트 집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오래 한 이유는 뉴라이트의 친일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지호가 청년 정책 조정위 부위원장에 앉아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지호의 뿌리에 어떤 사상이 있고 어떤 집단에서 활동했는지를 돌아보면 이 사람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요직에 앉혀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통 보수라고 주장하는 올드라이트마저 뉴라이트와는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들을 했던 뉴라이트 출신 59세의 신지호가 그리는 청년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썩은 역사관, 친일 역사관,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생각으로 가득 찬 신지호가 청년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낡고 썩은 신지호를 생각하니까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캄캄하게 썩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퇴행적 인물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켜줄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신지호를 파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신지호를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을 돌리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호 외치면서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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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정치적 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기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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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발언으로 이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과 사실은 이 신지호라는 사람은 올해 59세가 된 사람입니다. 이 나이도 문제이지만 과연 이 사람이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신지호를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기망과 함께 규탄하는 발언을 청년진보당 박태현 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환갑의 신지호 씨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청년들은 신지호 씨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거부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젊은 위원들의 영입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만든 위원회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위원회의 환갑의 부위원장이라니요. 국정운영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모두 허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신지호 씨는 MBC 100분 토론에 폭탄주 10잔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출연해 대변인직을 사퇴했었습니다. 지역구의 모든 경로당에 기업 후원으로 가전제품을 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해 정치 인생이 끝난 인물입니다. 그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코드에 맞았던 점 딱 하나입니다. 정부 비판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집회 시위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 는 반민주적인 주장과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8.15 광복절을 부정하는 친일 행태가 윤석열 정권의 코드에 딱 들어맞습니다. 또한 신지호 씨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뒤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찾을 수 있는 청년은 이대남과의 대화 시리즈 이준석 비판 영상 몇 개뿐입니다. 채널에서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 신지호 씨는 유튜브를 통해 보수의 사상운동을 펼쳐왔지 청년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청년의 현실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건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정치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정쟁이 심해도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해야 한다는 합의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었나 봅니다. 신지호 부위원장은 청년은 뭘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그 자리를 청년들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반민주, 친일, 폭탄주, 환갑 정치인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가 어떻게 청년을 대하고 있는지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임명 인사인 바로 신지호 의원입니다. 이런 의원이 장관급 인사에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지금의 청년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 후에 청년 정책위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된 이 식민서관 주창자 신지호를 청년 학생들이 직접 낙제시키는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에는 대학생 결의하나 최정인님과 진보대학생 내 최희준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민사관에 찌든 퇴행적 인물 신지호를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직에서 파면하라.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한 신지호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신지호는 식민지배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추진한 핵심 인물이다. 우리 청년들은 식민사관에 찌든 낡고 퇴행적 인물인 신지호를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신지호는 대한민국의 실질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발언을 하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 개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훼손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에서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제징용과 위안부를 두고도 자발적 징용, 자발적 매춘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고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친일 교과서 제작에 앞장섰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매국적이고 썩어빠진 역사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겠는가. 이런 인물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친일 인사 신지호를 청년 정책 전문가로 탈바꿈에 등용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운동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청년 정책 조정위는 청년 당사자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조직인 만큼 청년 정책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지호와 같은 퇴행적 인물의 정치적 지위 상승을 위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신지호는 59세의 연령으로 청년이라고 지칭하기 어려울 연령대이며 청년 정책에서 어떠한 검증도 받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청년 정책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혀 장관급 직함을 달아주다니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인 역사 인식과 정책의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커녕 청년들의 민족적 자존심마저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청년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청년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를 원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청년들의 미래에 친일 식민사관을 주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즉각 신지호를 파면하라. 2022년 11월 17일 대학생 결의 하나 대학생 역사 동아리 연합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청년 결의 하나 청년 진보당. 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이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장관급 인사를 그리고 지도세도 모르게 청년들도 모르게 이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지호 의원을 앉힌 이 윤석열 정부에게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직접 청년 학생들이 이 사람은 절대 청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정치의 무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지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겉모습은 청년처럼 보일 수 있지만 59세 전혀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의 그 여러 친일 망언들이 있는데요. 이 망언들을 직접 낙제와
낙제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이 신지호에게 직접 화면을 시켜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자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준비되는 동안 구호 외치면서 이제 힘있게 퍼포먼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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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정치적 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기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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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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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정부는 지도세도 모르게, 청년들 모르게 이런 신지호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앉히고 싶었겠지만 청년들은 그냥 이 식민사관에 찌든 이 퇴양적인 인물이 신지호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치면서 힘있게 파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하는 신지호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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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정치적 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기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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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이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